자, 선생님이랑 같이 중1 동아 이병민 사과 가볼게요. 사과 본문. 자, 선생님 수업은 한줄 해석이랑 단어 위주로 수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3번 이상, 반드시 3번 이상 반복해서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본문이 잘 외워질 거야. 폰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꼭 들어보세요. 오케이, 시작합시다. Last week,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지난 week. end 하면 주말이란 뜻이죠. 지난 주말에 Harry's family went on camping trip to Creta the Lake National Park, Oregon. 자, 해리의 그 가족들은 캠핑 그 여행을 갔다. trip 여행을 갔다. 어디로? 크레타 호수의 국립공원으로. 내셔널 하면 국립이란 뜻이죠. 국립공원. 오리건주의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갔어요. They had a great time. 그들은 멋진 시간을 가졌다. Here is Harry's camping diary. 여기에 해리의 캠핑 일기가 있다. 다이어리는 일기란 뜻이죠. Okay. July 14th. 자, 7월 14일. My family went to create a Lake on the top of mountain, the Majama. 자, 나의 가족들은 크레이타 호수로 갔다. 어디에 있는? Mountain 하면 산이죠. 마자마 산의 꼭대기. 5분 항상 뒤에서 앞을 꾸며요. 마자마 산의 꼭대기에 있는 크레타 호수. 레이크는 호수란 뜻이에요. 호수. 호수로 갔다. How did a lake form there? 어떻게 이 호수가 form 하면 형성하다란 뜻이죠. 만들어지다. 어떻게 호수가 거기에 만들어졌지? Long ago, 오래전에, the mountain top sank and became a big lake. 그 산의 정상이 sink의 과거가 sank예요. 가라앉다란 뜻이죠. 가라앉았다라는 과거겠죠? 자, 산 꼭대기가 가라앉았고, become의 과거. became. 그죠? 되다, 되었다란 뜻이죠. 큰 호수가 되었다. 과거형 기억하세요. This really amazing. 그건 정말 amazing. 놀라운, 놀라웠다. The water was so deep and blue. 자, 물은 너무, 여기서 so는 너무란 뜻이죠. 너무 deep. 깊다란 뜻이죠. 너무 깊고 blue, 푸른색이었다. Mom said, "Who painted the water?" 누가 물을 색칠했니?라고 말했다는 거죠. It looks so blue. 정말 그것은 look 뒤에 형용사가 와서요.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야. 그건 정말 파란색으로 보이는구나라고 돼 있죠. 그죠? I can see myself in the water. 나는 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볼수 있다라고 돼 있죠. I was myself.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me가 아니고 myself를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일 때 myself. myself의 뜻은 나 자신. 나 자신을 볼수 있다. Said Cindy, my little sister. 나의 어린 여동생이 그 Cindy가 말했다. We took a boat to Wizard Island in the lake. 우리는 보트를 탔다. Take a boat 하면 take a boat 해서 보트를 탔죠. 어디로 가는? 위저드 섬으로 가는. Island 하면 섬이란 뜻이죠. 섬으로 가는 호수에 있는 We fished there. 우리는 거기에서 fish 물고기를 잡았다란 뜻이겠죠, 동사로. I caught a small fish, but I let it go. 나는 caught은 catch의 과거예요. catch, caught. 나는 잡았다. 자, catch가 잡다니까 caught는 잡았다는 과거겠죠. 나는 작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let it go, 그것을 가게 두었다란 뜻이죠. let이라는 거는 능동일 때 go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Let은 let it go. 그죠? It was only a baby. 그거는 단지 아기였다. 뭐 새끼였다 이 말이겠죠. We couldn't catch any more fish, but it was a lot of fun. 우리는 any more 하면 더 이상의 any more 더 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재밌었다. 자, July 15th.
자, 7월 15일. In the afternoon, we rode our bike along the lake. 자, 오후에 우리는 ride의 과거가 road죠. road. 자, 우리는 bike 하면 그 자전거죠. 우린 자전거를 탔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란 뜻이에요. 뭐 호수를 따라서 란 뜻이죠. The ride wasn't easy, but the scenery was beautiful. 자, 그 타는 것은 ride, 그 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scenery 하면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다. The scenery was beautiful. 그죠? There was a thick forest around the lake. There was 하면 있었다 라는 뜻이죠. 뒤에는 단수가 와야 돼요. 있었다. 뭐 thick 하면 두꺼운. thick 두꺼운 forest 숲이 있었다. around 주변에 호수 주변에 두꺼운 숲이 있었다. 그럼 빽빽한 숲이 있었다 하면 되겠죠. I saw a brown rabbit. 나는 갈색 토끼를 봤다. 자, saw라는 거는 see의 과거죠. see, saw. 그죠? 봤자. Dad said rabbits here are brown in the summer and white in winter. 자, 아빠가 말했다. 그 토끼들은, 여기 있는 토끼들은 여름에는 갈색이고 겨울에는 흰색이다 라고 돼 있죠. Wow, rabbits change their clothes too. How interesting. 자, 토끼들이 change 하면 바꾸다 라는 뜻이죠. 뭘 바꿔요? 그들의 clothes 하면 옷. 그들의 옷들을 바꾼다. 정말 멋지구나. How interesting 하면 정말 재미있구나 라는 뜻이죠. How interesting. We felt hungry and tired, so we headed back to the camping area. 우리는 feel의 과거가 felt죠. 느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hungry, 배고픔을 느꼈고 tired, 피곤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배고픔을 느꼈고 피곤함을 느꼈다. So we headed back to the camping area. 그래서 우리는 head back 하면은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근데 뒤로 향한 거겠죠. 돌아가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어디로? camping area 하면 지역. 캠핑 지역으로 back to 돌아갔다 라고 돼 있죠. head는 여기서 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After dinner we sat around the fire. Cindy asked where is the umbrella? I said. 자, 저녁 식사 후에, dinner는 저녁 식사.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sit의 과거가 sat이죠. 둘러 앉았다. 어디? 불가 옆에 둘러 앉았다. Cindy가 물었다. 우산이 어디 있어요? 라고 돼 있죠. I said, 나는 말했다. Why? It's not raining. 왜? 지금 비 안 오는데. 이 it은 뜻은 없어요. 비가 오다 할 때는 그것 아니고 그냥 비가 오지 않는 이 말이죠. 비가 오지 않는데. She said, look up. There are a lot of stars. She was right. It was a lovely starry night. 그녀가 말했다. Look up 하면 위를 봐라 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위를 봐. There are 있다. 뭐 많은 별들이 있다 라고 돼 있죠. 복수기 때문에 아가 와야 돼요. 자, 그녀가 right 맞았다. 뭐가 있었다. 여기는 이 그 정말 사랑스러운 lovely 사랑스러운 starry 하면 별이 빛나는 이란 뜻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라고 돼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선생님 수업은 3번 이상 다시 듣기 하셔야 돼요.